아들과 재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 은주 씨에게 다 큰 딸이 하나 있었던 건데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다면 저거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 딸까지는 우리 집안에 못 받아들인.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이놈아, 이것도 내가 아주 많이 봐주는 거야. 혹 달고 올 생각하지 마.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면전에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비 시어머니에게 푸대접을 받고 돌아서는 은주 씨. 딸 윤정에게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지요. 엄마는 우리 딸이랑 지금처럼 살아도 좋은데 그냥 재혼하지 말까 봐. 나 이제 엄마랑 안 살 건데? 나도 다 컸어. 독립할 거야. 뭐 독립? 응.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은정아 고마워. 우리 딸 진짜 많이 컸네. 어머니의 재혼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윤정녀. 속 깊은 딸 덕분에 은주 씨는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두 달 후 은주 씨는 결국 진성 씨와 재혼을 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웬 가계부지요? 분위기가 냉랭한 게 은주 씨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소고기 3만 원은 뭐냐? 불고기 하려고 샀는데 아직 못했어요. 네 딸 해다 준 거 아니고? 아니에요 어머니. 냉동실에 있어요. 가서 꺼내올까요? 됐다. 아, 미옥 씨가 직접 생활비를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 생활비. 어머니, 10만 원은 너무 작아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뭐가 저거? 내 아들이 어떻게 번 건데? 요즘 물가가... 아, 시끄러워! 얼른 나가봐. 깐깐한 시어머니 때문에 단돈 100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은주 씨. 아이고, 정말 숨 막히겠습니다. 아이, 정말.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마당 청소에 여념이 없는 은주 씨. 한겨울에 물 청소까지 하더니 아주 열심인데요. 아, 이거 제대로 얽었는데? 네? 제대로 얽었다고요? 설마 지금 일부러 빙판을 만들려는 겁니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 미옥 씨가 외출에 나섭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요? 그런데 아이고 애미야! 애미야! 아이고, 은주 씨가 노린 게 이거였습니까? 어떻게 어머님 병원에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 어머니, 어머 일어나세요. 얼른. 결국 미옥 씨는 팔에 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이게 뭐냐? 김치찌개 좀 끓여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시험 빠진 김치를. 나 신 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이거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아이고 자리 치워. 아이고 안 먹을란다. 며느리 성의를 봐서 한술 뜨시지. 미옥 씨 고집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란 듯이 또 김치찌개를 끓여온 은주 씨. 이거 시어머니에게 반항이라도 하는 건가요? 어제 분명히 김치찌개 안 먹는다고 했을 텐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장볼 돈이 없네요 어머니. 뭐가 어째? 그러길래 생활비 좀 올려주시지 그러셨어요. 너 지금 생활비 때문에 시위하는 거야? 어머니 그냥 조용히 드세요. 아니 은주 씨 말투가 갑자기 왜 이렇죠?
며느리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란 미옥 씨,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며칠 후 은주 씨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언니. 여기.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며 친자매처럼 지낸 선아 씨를 만나러 온 건데요. 내가 부탁한 거 구해왔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이거 힘들게 구했다. 어디 보자. 대체 뭘 구해달라고 한 걸까요? 아우 냄새. 이거 5년이나 묵은 거야. 이 정도면 되겠어. 고마워 언니. 묵은 김치를 구하려고 이렇게 애쓰다니. 은주 씨, 설마 시어머니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겁니까? 결국 또 김치찌개 때문에 사달이 났는데요. 어머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우리 5년 묵은, 5년 묵은 묵은지란 말이에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은주 씨는 대체 왜 시어머니에게 묵은지 김치찌개를 억지로 먹이려는 걸까요? 도무지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날 밤. 아유, 민진성아, 저게 너 없을 때 나 막 학대한단 말이야. 아유,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아 정말이야. 오늘은 막 김치찌개를 막 내 입에 쑤셔 넣으면서. 어머니, 제가 아무리 싫어서도 그러시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아니야. 저거 다 연기한 거야, 연기. 어머님 지금 저를 모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성아, 나 쟤 무서워서 못 살겠어. 둘 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며느리의 눈물 연기에 속아 자신의 말은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아들. 미옥 씨는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보름 후 진성 씨 가족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옥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건데요. 아휴,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요. 급성 폐렴으로 그만. 그토록 건강하던 미옥 씨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다니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미옥 씨의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당신 왔어요? 어? 윤정이 왔어? 안녕하세요. 이 가방들은 다 뭐야? 윤정이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이리 따라와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딸 윤정양을 집으로 데려온 은주 씨. 게다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쓰던 방을 내줄 생각인가 본데. 여기가 너가 쓸 방이야. 엄마가 새로 싹 꾸며줄게. 엄마, 이건 좀. 얼른 짐부터 풀어. 뭐 마실 것 좀 갖다 줄까? 여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왜요? 윤정이랑 같이 살기 싫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얘기라도 해주면 좋았잖아. 미안해요. 난 당신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부 딸을 데려온 아내. 진성 씨는 아내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은주 씨가 자전거 매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폼 제대로 나는 걸로 하나 추천해 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이게 가격은 좀 나가는데 매니아들 사이에서 꿈의 자전거거든요. 아, 그래요?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무려 2천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자전거를 서슴없이 구입하는 은주 씨.
시어머니 대신 경제권을 쥐게 되자 돈을 예쁘게 쓰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은주 씨가 쓴 카드 명세서를 보고 진성 씨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아, 대체 뭘 했길래 카드값이 한 달에 3천만 원이나 나와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 정도도 못 써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3천은 심하잖아요. 당신 정말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줄 진짜 몰랐네. 그게 아니라 여보! 여보! 그렇게 큰 돈을 쓰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은주 씨 정말 뻔뻔합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